향이. 향이 너무 좋네요. 맛있어. 맛있어. 수준과 감탄사 맛을 봐. 예. 다리 됐어? 닭 됐어? 삐약삐약삐약삐약. 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여러분. 저희가 오랜만에 녹화하는 김에 네. 여러분을 위한 떡볶이 배달이 도착했는데요. 오, 나 좋아. 떡볶이 좋지. 떡볶이 좋은데. 아, 맛있겠다. 나 좋아해. 나 떡볶이 너무 떡볶이. 좋아해. 특히나 이 브랜드가 다 먹을 수 있는 남녀노소? 근데요, 브랜드 기분 뭔데요? 좋은 맛? 브랜드 뭔데요, 오빠? 기분 좋은 야, 매운맛. 야, 발동이다. 아니, 브랜드 뭔데요? 온다. 네, 떡볶이 배달 왔습니다. 벌써 냄새가 미친다. 야,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야, 이거는 버터가 들어가서 신박하대. 아, 그래? 야, 너무 신박한데? 야, 와. 떡볶이에 통닭이 들어가 있어? 치킨이 빠졌어. 나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다들 PPL 귀신들이야. 와. 야, 근데 이거 봐봐. 나 지금 떡볶이 국물에 찍었거든. 와, 진짜 맛있다. 와. 어때? 야, 이거 진짜 미쳤네. 아니, 왜 이걸 생각을 못했을까? 이거 뭐야? 우와. 아. 야, 버터가 들어가니까 신박하네, 완전 맛이. 형, 형. 응. 형 찍었는데 떡 빠지래. 나와 형 나와 형 제일 중요한 멘트 나오래. 제일 중요한 멘트 나오래. 지석진 1분 30초 맞죠? 나와. 야, 아, 나와 형. 아, 이 형 형 시간이 있다고 다. 와, 기가 막히네. 아.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천국의 맛이야. 와, 광고주도 안 낸다. 야, 청년들이 일 냈다. 일 냈어 청년들. 청년들이 일을 냈대. 자, 여러분 드시면서 들으세요. 네. 자, 오늘의 레이스는 먼저 우승 상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아, 맛있다. 어? 차라리 이걸 상품으로 주면 안 돼? 자, 첫 번째 상품 들어올게요. 어, 하는가 보다. 어, 고기라고? 자, 첫 번째 선물은 오늘 한우 세트가 나이스! 나이스, 오늘 열심히 해야겠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상품은 더위에 지친 여러분들의 기력을 보강시켜줄 현대의 불로초죠? 영지버섯 들어올게요. 아, 버섯 좋지. 그거 녹여서. 어! 고양시. 영진아! 영지야! 어? 어? 야. 그거 녹여서. 어! 영지야! 영지야! 어? 아, 야. 영지 아니, 내가 말하는 월드컵 영지! 영지 둘이네. 아이스맨이 영지다. 야, 영지다 영지구나, 오늘. 영지들이다, 영지들! 진짜 영지를 들고 영지버섯이 왔어. 아, 영지버섯이. 영지들, 영지. 야, 영지 대 영지구나,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거 얘기한 거. 우리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잖아. 영지 대 영지. 아, 영지, 안녕. 그거 얘기한 거. 야, 미안하다. 야, 영지다. 이게 너무 맛있어서 니는 환영을 못하겠다. 안 보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맛있어서 니는 환영을 못하겠다. 야, 진짜 너무 맛있어. 야, 먹어, 먹어. 환영을 못하겠어. 야, 먹어, 먹어, 먹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먹어, 먹어. 아, 떡볶이 너무 맛있게 드시네. 야, 먹어, 먹어, 먹어. 너무 맛있게,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자, 이제 드시는 건 뺄게요. 네. 진짜 맛있어. 근데 나 솔직히 좀 진짜 맛있다, 싶어. 진짜. 좀 더 먹고 싶어. 아, 여러분, 게스트분 오셨어요. 저희 왔는데 떡볶이가 게스트였나 봐요. 아, 쟤네들 가족이지 뭐. 떡볶이에 포커싱 되는 게 맞는 거죠? 가족이니까 그래, 가족이라.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점수 결과입니다. 야. 우와! 야, 이상해. 와. 뭐야, 나랑 지은 씨랑 왜? 난 점수 변화가 없는데. 오빠, 우리 올라갔어, 분위가. 야, 네. 너 두 계단 올랐다? 어. 언니랑 오빠 뭐야? 나도 두 계단 올랐네. 그런데 쉽죠? 이 등수대로 차등으로 지금 점심 식사를 하실 겁니다. 그래요? 차등으로? 아, 이거 얼포가 없는데. 자, 그럼 그렇게 식사하러 이동하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도 많이 주죠, 언니는. 어쨌든 우리 그냥 맛있게 한번 식사해 주고. 많이 먹어. 아유, 좋네, 그래도. 아유, 기름지다. 근데 이번에 너 네 팀으로 우리 둘은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어. 뭔 말인지 알지, 이제? 그래도 되는 쪽을 가야지. 너도 점수가 필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제 누구랑 아, 이겨서 나누기가 어, 이겨서 너 점수를 얻어야 되니까 아, 저는 사실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꼴찌하고 종국이 형을 끌어내릴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 끌어내는 게 지금 1, 2등은 못 내려. 아, 그래요? 지금 둘이 1, 2등이야. 지호는 나랑 종국이 형 지목이 안 되니까. 나는 오늘 김종국이 형을 어떻게든 3등으로 만들고 나는 끝났다. 아까 마피아한테 정말 짜증났구나. 아, 그럼요. 나도 그랬어. 솔직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와, 아니 시작부터 아, 윤시윤 이상한데? 어, 양세찬 이상해. 이거부터 그냥 아, 그 평가받는 그 기분. 아, 무조건 3등 만듭니다. 우리 여긴가?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접시.
아, 우리가 진짜 예술로 잘한다. 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런 거 있다, 아야. 지호가 국물은 없니? 국물은 없어? 진짜 모르는 물 좀 줄래? 야! 미안해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아 진짜 물이 막 먹어. 미안해요. 여러분 오늘 칠수도 있는데 도대체줘라. 연예계 비밀이니까. 야 근데 나는 진짜 만약에 맞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예. 아프지가 않아. 이거를 11년째 듣고 지금 나은이가 4살 돼서 형보다 조금 아플 거야. 나은이 주먹이 조금 더 아플 것 같아. 맞네. 남주가 맞네. 우와. 아. 야, 이건 뭐야? 콜라야? 똥집튀김. 아, 똥집튀김이 있어? 아, 요즘 닭봉 없어요? 여기 닭봉 있지 않나? 닭은 닭봉이지, 오빠. 닭봉이지. 똥집이네. 아. 그치? 똥집튀김. 아니, 똥집튀김이 있어? 맛있어. 맛있니? 아, 역시 그냥 깨끗한 기름에 튀기니까. 은근히 매콤하고. 진짜 맛있어, 여기. 하필이면 PPL을 제일 못하는 세 명이 왔어. 진짜 맛있어. 어 미안해. 나 닭똥집 아직도 먹어. 너무 쫄깃해서 아직도 닭똥집을 먹었네. 너도 그만해라. 아 열받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참. 아 안 되겠어. 진짜 씨. 너도 아웃인가? 한쪽? 야 저거 설마 그건 아니겠지? 아하 이거 달구나? 달구나? 어. 아 이거 아 왠지 우산 가고 싶은데 그치? 나도 난 그냥 동그라미 갈래. 난 세 봉. 잠시 후 앞에 보이는 네 가지 모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우산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산 가면 완전 끝나지. 아, 근데 여기 꺾었겠지 뭔가가. 자 민현 씨 가세요. 뭘로 하지? 난 별을 좋아해. 드라마랑 왠지 반대일 것 같아. 난 동그라미. 우산이 뭐가 있겠지 그지? 근데 너무 불안하잖아? 어, 세모에 이렇게 많아? 야, 근데 저형 우산 한번 갈 것 같은데? 오케이, 내가 가겠어, 우산. 나는 비를 좋아해. 한 명씩 자리로 방에 입장해 주세요. 그래요? 들어가 순서대로? 나 한 명씩? 들어가면 되네? 한 명씩? 어, 이게 뭐야? 아, 이거 똑같네, 씨. 아, 저 뽑기야? 정말? 어, 뭐야? 야, 진짜 뽑기인가 봐, 달고난가 봐. 아니야, 몰라. 나 이거 잘 못하는데. 몰라. 이제 케이스를 열어 안을 확인해 주세요.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동그라미를 선택한 당신이 획득한 전신 메뉴는 동그란 공깃밥 달걀 프라이. 아! 형, 뭐야? 밥이네. 그치? 뭐야? 우동과 산채 비빔밥. 나 PPL 지금까지 메뉴. 점심 메뉴를 정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나 PPL 세모를 선택한 참가자는 세모 모양의 삼각김밥. 삼각김밥. 아~ 동그라미를 선택한 참가자는 동그란 모양의 공깃밥과 달걀 프라이. 아침 삼각김밥 먹었어. 별을 선택한 참가자는 스타들만 할 수 있는 PPL 메뉴인 찜닭. 찜닭 PPL 메뉴. 우산을 선택한 참가자는 각기 우와 산으로 시작하는 메뉴인 우동과 산채 비빔밥을 드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점심 식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밥이었네. 그러니까 난 마지막이었는데. 밥이었네. 아이 쟤. 찜닭이네. 소민이한테 PPL이네. 나 근데 PPL 못하는데 큰일이네. 아 석진이 제일 좋은 거네. 그러니까. 야 이거 맛있겠다. 우동, 산채비빔밥. 메뉴 진짜 끝내준다. 내가 최악이다 야. 어, 그래, 잠시만. 아 진짜 달걀하고 밥이야 이거. 야 기가 막히네. 아 우산을 진짜 하고 싶더라. 그러니까 우산을 그치? 하지. 아. 저 찜닭이 양이 좀 많대요. 그래서 구슬 3개 제가 함께 먹겠습니다. 외상, 알았어, 외상 돼 외상. 콜. 나 콜. 콜? 오케이. 너 3개 외상 같이 먹어. 아, 외상이 어딨어. 아, 있죠, 오빠. 왜냐면 우리 특별한 사이잖아. 뭐야? 우리 특별한 사이잖아. 뭐야? 아, 야, 여기 봐. 아니, 지금 아, 너무... 나 지금 토할 뻔했어. 아니, 너무 몰입해서 무슨 특별한 아니, 사이라고. 아, 나 지금 토할 뻔했어. 야, 난 아니야. 여기 와가지고 지금. 아, 나 토할 뻔했어,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니야, 나 난리라니까. 오, 맛있겠다. 와. 아, 이거. 우와, 냄새 봐. 우와. 와. 뭔가 트러플 향이 나. 그치? 이거 트러플이야, 와, 트러플. 이거. 와. 아, 이거. 야, 진짜 형. 야. 야, 이게 제일 좋은데? 우와, 냄새 봐. 우와. 와. 아, 전민현 씨 이거 먹어도 됩니까? 구슬 세 개. 예? 구슬 세 개. 아, 구슬 세 개면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오빠. 어, 너 세 개 외상이야?
야, 근데 이거는 혼자 먹기. 와, 근데 트러플 향이 계속 나. 와, 진짜 트러플 향 나. 야, 트러플 미쳤다. 야, 맛있다. 맛있게 매워. 모든 참가자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 니네 살 뭐야? 아! 라이드 답션! 오, 야, 이 치킨이 그 치킨이구나. 이거 새로 나온 건가 보다. 이야. 우와. 이거 어떻게 해요, 멘트 없이? 자, 표정과 감탄사로만 하면 되죠. 와, 맛있네. 향이. 향이 너무 좋네요. 맛있을까? 맛있어, 먹어. 표정과 감탄사만 하면 예. 아니 됐어? 닭 됐어? 삐약삐약 삐약삐약. 와. 오, 따뜻한데? 야, 달콤하다. 고소하고. 맛있다. 여기 이거. 진짜 맛있네. 아, 이게 걸려 있구나. 야, 게임 왜 하는지 알겠지? 이것도 너무 심해. 오징어 한 번 더. 오빠 진정해, 취미와 중독을 어떻게 가르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할지. 40대 김모 씨는 별도의 게임방을 집에 마련해 놓고 주말에는 하루에 5시간 넘게 게임을 즐깁니다. 나 진짜 많이 올라왔어, 지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지금. 나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진짜 너무 별로 왔어, 지금. 됐어. 오빠 게임하는 거죠? 어. 오빠 진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오야! 야! 아, 좋다. 맛있다. 오! 너 갔어? 올라왔다 다시 내려왔어. 그거 한번 50이다. 일단 넘어가야 돼, 그거. 됐다. 됐다. 마우스를 써봤어야지. 오! 오! 됐다. 빨리. 됐다! 됐다! 넘었어요. 됐다! 됐다! 넘었어요. 50만 원 인정. 야, 게임 왜 하는지 알겠지? 이것도 넘으시면 50만 원 더 드립니다. 저희 이 런닝머니 그 제작비에 큰 보탬이 될 치킨 PPL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가볍게 드시면서 맛있게 지으면서 아침에 치킨이지. 레이스를 들으시면 되는데. 아니 근데 저 하하는 뭐 딴 데. 저희가 그래서 그걸 되게 하하씨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다른 치킨 모델이셔서. 아~ 내가 결정했다. 그런데 회의에서 오셔서 솔로몬처럼 딱 해답을 내려주셨어요. 어떻게? 예. 오빠 이날 무슨 뭔데? 치킨. 아, 치킨. 치킨이 문제인 게 늘 치킨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하하형이 막. 그래서 이거 오빠를 어떻게 빼고 자연스럽게 해야 될지. 하하형을 어떻게 빼내면 좋을까요? 뭐 지가 알아서 빠지지 않겠어? 아, 지가 알아서 슬쩍 빠지겠지. 지가 아, 이게 오빠 아이디어야? 아, 대장님의 아이디어야? 대장님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빠지겠지. 그렇지. 프라이드 모델 아니야? 어쨌든 괜찮습니다. 저 생식 시작했습니다. 삶은가 안 먹습니다. 나도 상관없어. 너 실상이야. 너 실상이야. 자, 그래서 하하씨는 잠깐 옆으로 빠져주세요. 너 자, 하하 빠져. 아, 지켜봐. 너 지켜봐. 형, 지켜보는 건 되잖아. 야, 냄새부터 야, 다르다. 이야, 진짜 맛있겠다. 자, 우와. 우리 또 PPL 귀신들 달려든 두 분 맛있겠다. 야, 벌써 냄새가 나네. 야, 먹자! 먹자! 기가 막히네. 요즘 막 이렇게 나오는구나. 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먹을 음식을 주는 거야? 야, 맛있어요. 아, 근데 이거 야, 치킨에 새로운 역사를 썼네. 비주얼이 기가 막히네. 근데 뭘 먹지도 않고 뭘 치킨에 새로운 역사를 야, 이 비주얼이 기가 막히네. 야! 닭살이 하나. 자, 치킨. 아, 와. 지금 혹시 이 시간에 시키려고 고민들 많으셨죠? 저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재석종국 씨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아이고! 자. 이야, 치킨은 정말, 아, 정말 웬만한 음식 저녁에 드실 거면 다른 것보다 이렇게 단백질이 많이 포함이 된 치킨 드세요. 적당히 해주세요. 적당히? 아, 야, 너무 유튜브처럼 했니?
야 이거 야 나 진짜 튀기지 않고 구웠네요. 아, 구웠니? 네, 야, 튀기지 구우면 않고 더 좋지. 구웠는데 양념이 엄청 맛있어. 안 매워. 야 이거 야 나 진짜 튀기지 않고 구웠네요. 아, 구웠니? 네, 야 구우면 더 좋지. 맛있다. 구웠는데 야. 양념이 엄청 맛있어. 그럼 돼. 야. 자 드시면서 룰 들어주세요. 예. 매 미션이 끝나면 이긴 팀, 진 팀 나눠서 저희가 차등으로 상금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은 팀장님들이 알아서 배분하시면 되는데. 아 그래요? 모래 모래. 물이 뭐야? 이따 말해줄게요. 자 이때 팀원들은 그냥 받기만 하면 너무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안 갈 건데? 자 이제 점심 드실 시간인데요. 네. 오늘 점심은 지대장님이 아닌 더 중요하신 분이죠. 광고주님이 준비해 주신 맛있는 떡볶이와 닭강정을 드리겠습니다. 아~ 야 닭강정 나 진짜 좋아하거든. 나도. 저는 오늘 하루만큼은 제 이름을 유강정으로 조금. 어울린다 이거. 저는 강정이. 네 강정이. 나 양정 괜찮은데? 네, 저는 강정이로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하하 씨랑 같은 테이블 앉으시는 분은 닭강정을 못 드세요. 아 예. 왜요? 걸려 있으셔가지고. 야, 너는 당분간 좀 점심 시간에 좀 빠져 있어라. 너 도시락 빨리 잡지. 프라이드. 아, 여기 자 많이 받았어요. 거기. 자, 그래서 하하 씨는 떡볶이 만드실 두 분을 골라주세요. 아, 재석이 형이지. 야, 우린 유강종이야. 재석이 형이나 종국이 형. 누구 나? 아니, 이름이 유강종이라니까. 유강. 자, 그러면 형, 재석이 형이랑 저기 형 석진이 형 지난주. 야, 난 이름이 유강종인데. 아, 떡볶이 나 좋아. 아, 근데 좋아. 왜냐면 내가 형 대장되고 나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갖고. 별로 한 거 없어? 나는 그러면 소민이 세찬이 할게. 나? 왜? 나 왜? 아, 근데 니네 떡볶이 아니, 어떻게 하냐. 그래, 오붓하게 둘이 먹으라 그래. 그래. 형, 왜 형들 눈치를 봐, 이 형. 좋다, 좋아. 이 형 맨날 형들 눈치 봐. 좋다, 좋아. 오빠, 나는. 좋아, 좋아. 역시, 하, 예능 잘한다. 예능 천재. 예능 천재다. 야 맛있겠다. 로또. 모분자다, 모분자. 나 진짜. 밤에. 우와,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아, 맛있겠네. 야, 강정아, 너를 오랜만에 본다. 아, 닭강정 어떤지 한번 보자. 진짜 맛있겠다, 이거. 강정이 진짜. 야, 우리. 진짜 뼈가 안 나오잖아, 뼈가. 뼈가 안 나와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야, 맛있겠다. 뼈가 안 나와서 좋아요. 야, 소스가. 소스가 진짜 맛있네. 다 다르네. 하나 빠졌게. 아니야, 이제 둘이 좀 만났으면 좋겠어. 뭐라고 형? 둘이 만났으면. 만나자. 남의 연애 그렇게 함부로. 아, 그게 아니라 잘 어울리잖아. 그러지 마. 야, 한번 매겨줘봐, 지호. 아,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오늘 때인데 매겨줘봐. 나 보고 싶어서 그래. 형이랑 매긴다 내가요. 아, 잘 어울리지 않아? 아, 나 진짜 너무 잘 어울려 둘이. 야, 너네 둘이 지금 살짝 사인 보낸 거 아니냐? 근데 닭강정 먹고 싶어. 지호 오빠 말 좀 해봐요. 맛 표현 좀 해봐요. 우리. 저기 저기 차이구나. 우리는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거 떡, 저기서 떡이라고. 지금 저 멘트를 뺏어오려면 너희들이 키스하는 것밖에 없어. 난 드라마라면 해요. 나도 드라마면 드라마, 하는데 근데 드라마인 척 하자. 그냥 못해. 못하겠어, 얘랑은. 왜? 그 돌리는 것만 해봐봐. 싫어. 돌리는 것만 해봐. 너랑은 너무 친구야. 영어편에 나오게. 난 형 진심. 돌리는 거. 키스 잘한다는 소리도 있었어요. 돌리기만 하네. 돌리기만 해. 이렇게 내가 이거야? 너가 이거 떡볶이 먹다가 갑자기. 왜? 아니요. 저 아니요. 이거 왜 하는 건데? 아 저기가 지금 너무 주가 되잖아. 야 이거 우동이야, 떡볶이야. 맛있다. 떡볶이지. 야 근데 이거 강정 진짜 맛있다. 맛있어. 강정. 이경이. 강한 사람 정 정일남이. 이해하지. 정인은 형 누구예요? 어? 몰라. 왜 낫게? 이현진은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왠지 강해 보이지 않아? 정인남 씨. 그렇지, 정인남 씨 강해 보이네. 약간